말레이시아는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 북부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정식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이며 정부 청사가 소재한 행정 수도는 푸트라자야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국기는 196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파랑, 하양, 빨강의 3색은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에서 따왔으며 초승달과 별은 이슬람교를 상징합니다. 별과 달의 노란색은 왕실의 색깔이며 파란 직사각형은 국민 간의 단합과 영국 연방에 속한 국가임을 의미합니다. 13개의 줄무늬 수는 연방정부와 연방을 이룬 13개의 줄을 뜻하며 직사각형 안에 있는 별의 14개의 빗살은 13주와 연방정부의 조화 및 통합을 의미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인도양과 남중국해 사이에 위치한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 북부인 동말레이시아로 이루어져 있으며 말레이 반도는 태국과 동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 및 브루나이와 접해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33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66위이며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인 대한민국의 3.3배 정도 큰 면적입니다. 말레이시아는 2019년 기준으로 약 3,2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44위이며 이는 한국 인구수의 60% 정도 수준입니다. 말레이시아의 1년 총 GDP는 2018년 기준 약 3,500억 달러, 이는 세계 36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싱가포르와 덴마크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종족 구성은 말레이인인 50%, 중국인 약 23%, 인도인 7%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민족은 제각기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용어는 말레이어이며 영어, 중국어, 타밀어도 사용합니다. 국교는 이슬람교로 60%를 점유하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불교 20%, 그 외 기독교, 힌두교 등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역사입니다. 최초로 말레이시아 지역에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약 6만에서 4만 년 전으로 추정되며 본격적으로 말레이 반도에서 인류가 정착한 것은 기원전 8000년경부터입니다. 초기 말레이 문명은 힌두교와 불교가 융합된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2세기 무렵 말레이 반도 북부의 랑카수카 왕국이 번창했고 7세기부터 13세기까지는 인도네시아에서 발현한 스리위자야 왕국의 일부로 통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14세기 무렵 아랍 상인들이 말레이 반도에 이슬람교를 소개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슬람교가 퍼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가 되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15세기 초 스리위자야 제국의 왕자였던 파라메스와라가 말라카 술탄국을 건설했습니다. 말라카 술탄국은 아랍, 중국, 인도로의 무역 거점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1511년 향료를 찾아 나선 포르투갈인들의 침공으로 멸망했습니다. 1641년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인들을 몰아내고 이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영국은 1824년 네덜란드와 협정을 맺고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역은 영국이, 남부는 네덜란드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세력 범위는 오늘날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되었고 네덜란드의 세력 범위는 오늘날의 인도네시아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지배 기간 동안 중국과 인도에서 노동자들을 대거 유입시켜 현재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민족 구성이 시작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말라야, 보르네오, 싱가포르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1945년까지 3년간 통치했습니다. 1945년 종전 이후 영국이 다시 이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싱가포르를 제외한 말레이시아 전역을 하나로 묶는 말라야 연합을 세웠습니다. 2년 뒤 말라야 연합을 재편성하여 말라야 연방을 결성했고 1957년 8월 31일 말라야 연방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독립 후 말라야 연방에서는 통일 말레이 국민 조직 UMNO의 지도자였던 툰쿠 압둘라만이 초대 총리가 되었습니다. 압둘라만은 내부적인 민족 갈등을 해결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1963년 사바, 사라왁, 싱가포르를 합쳐 나라를 확대 개편하면서 이름도 말라야 연방에서 말레이시아로 고쳤습니다. 하지만 국가 이념의 차이로 인해 2년 뒤인 1965년 싱가포르가 분리 독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정치 체제는 입헌군주제입니다. 국왕의 정식 명칭은 양 디페르투안 아공으로 아공이라 불리며 각 주의 술탄 9명 가운데 선출되고 임기는 5년입니다. 2019년 현재 말레이시아의 국왕은 압둘라 이브니 술탄 아흐마샤이며 16대 국왕으로 2019년 1월 31일에 즉위하였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국왕이지만 실질적인 행정권은 내각에 있으며 내각을 구성하는 의회수장은 총리입니다. 2019년 현재 말레이시아의 총리는 2018년부터 역임해온 7대 총리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입니다.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양원제이며 상원 70명, 하원 2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단민족 국가의 특성상 민족별로 직업군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말레이인은 농업, 행정, 경찰 등에 중국계는 상업이나 기술 전문직에, 인도계는 운수, 중하급 공무원직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동남아 국가들 중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실업률도 낮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산업은 서비스업이 50%, 제조업이 약 25%이며 그 외 광업과 농업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1910년 처음으로 발견된 석유를 비롯하여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에너지 산업 역시 중요한 산업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의 주석, 천연금보 팜유 생산국으로 1960년대부터 주석과 팜유의 수출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독립 후 정부는 주석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수출 상품의 다각화를 추진한 결과 고도 성장을 달성했고 현재까지도 말레이시아의 무역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활발한 편입니다. 현대 들어 말레이시아는 페낭을 근거지로 다국적 전자기업들을 유치하여 전자산업을 육성시키고 있으며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항공산업을 비롯하여 관광업 발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반도와 사바, 사라왁에 소재한 보르네오섬 북부 지역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편의상 말레이 반도를 서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을 동말레이시아로 부르기도 합니다. 말레이 반도에는 높은 산맥이 솟아있으며 풍부한 주석 광석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동말레이시아는 해안을 따라 넓은 습지대가 뻗어있고 배후는 지형이 높아져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바 지역은 산이 많은데 그중 키나발루산은 높이가 4,095m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기후는 전형적인 열대우림 기후로 고온 다습하며 연평균 기온이 27도, 연평균 강수량은 2,400mm에 달합니다. 특히 말레이 반도의 동해안에는 10월부터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립니다. 동말레이시아는 국토의 80%가 밀림으로 뒤덮여 있어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과 나무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문화 역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온화한 성품과 풍부한 예술성을 갖춘 말레이인들과 근면 성실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 아름다운 힌두교 사원과 매운 요리 같은 독특한 문화를 들여온 인도계 말레이시아인들과 오랑 아슬리라고 불리는 원주민들까지 각기 독자적인 문화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민족들의 문화가 갈등을 빚을 때도 있지만 풍부한 문화적 토양을 형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슬람 축제인 라마단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이며 중국 축제인 신년 행사 시기에 맞춰서는 거리에서 중국 전통 사자춤과 화려한 문화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인도계 민족들은 매년 1월 말에서 2월 초 힌두교 축제인 타이푸삼 축제를 지냅니다. 이처럼 민족별 종교별로 각각의 효율과 축제가 다르지만 말레이시아인들은 모두 함께 기념한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건축물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높이 451.9m의 건물입니다. 1998년에 준공되어 2003년 대만의 101빌딩의 자리를 내주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트윈타워는 현재에도 세계에서 8위로 높은 타워이며 쌍둥이 빌딩 중에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말레이시아 슈퍼리그는 평균 관중이 4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국내에서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배드민턴 역시 인기가 많아 1948년 이래로 말레이시아는 세계 남자 배드민턴 대회인 토머스컵 대회를 4차례나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리총웨이가 있습니다. 리총웨이는 남자 배드민턴 선수로 2006년 남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으며 말레이시아가 낳은 영원한 셔틀콕의 최강자로 단식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리총웨이는 1982년 방한세라이에서 중국계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농구를 좋아했으나 어머니의 반대로 농구를 그만두고 11살 때 아버지를 따라 배드민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체육관의 코치에게 정식으로 배드민턴 훈련을 받게 된 리총웨이는 17세 때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어 2000년 아시안 주니어 챔피언십 동메달,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동메달을 시작으로 각종 대회를 휩쓸며 평생 동안 총 69개의 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리총웨이는 2006년 배드민턴 남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며 이후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199주간 BWF 랭킹 1위 유지 기록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정상 배드민턴 선수로 모든 대회를 다 섭렵한 리총웨이였지만
올림픽 금메달과는 지독히 인연이 없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남자 단식 결승까지 진출했으나 결국 아쉬운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선수로는 최초의 올림픽 남자 단식 결승 진출이었으며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이후 말레이시아가 겪고 있던 메달 가뭄을 해소해주는 쾌거였습니다. 리총웨이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낸 공로를 인정받아 말레이시아 자귀 중 하나인 다툭 자귀를 수여받게 되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2019년에 접어들어 리총웨이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은퇴를 선언하며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몽골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몽골올스, 몽골국입니다. 아시아 중앙 내륙에 있는 국가로 수도는 울란바토르입니다. 몽골의 국기는 1992년부터 현재의 기로 제정되었는데 청색 직사각형을 중심으로 동일한 크기의 빨간 직사각형이 좌우로 있습니다. 가장 왼쪽의 빨간 직사각형 안에는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민족적 표장인 황색 소연보가 그려져 있습니다. 중앙의 파란색은 국가에 대한 영원한 충성을, 좌우의 빨간색은 부단한 전진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소연보 문장은 1924년 제1회 대인민회의에서 민족의 문양으로 정해졌으며 그 후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의 국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몽골은 북서쪽으로는 러시아와 남동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접한 동아시아의 내륙국가입니다. 국토 면적은 총 156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7위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몽골은 2019년 기준으로 약 32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135위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경상남도 인구수와 비슷합니다. 몽골의 1년 총 GDP는 2018년 기준 약 131억 달러, 이는 세계 127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니카라과가 있습니다. 몽골의 인종 구성은 할하 몽골족이 82%로 다수를 차지하며 기타 몽골족과 카자흐족, 그 외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몽골의 공용어는 할하 몽골어인데 카자흐족이 사는 일부 지역에서는 카자흐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1941년부터는 러시아의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종교는 티베트 불교가 50% 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이슬람교, 기독교가 소수 존재합니다. 몽골의 역사입니다. 근대 이전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흉노족, 선비족, 돌궐족, 거란족 등 무수히 많은 유목민족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돌궐족의 지배를 받던 고대 몽골인들은 거란과 여진족과 같은 큰 유목민족에 비교하면 약소한 세력이었습니다. 본래 거란에 복속되어 있던 몽골은 카불칸이라는 영웅이 등장하여 남성과의 전쟁에 몰두하고 있던 금나라의 배후를 노려 몽골 초원에서 여진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점점 성장하는 몽골을 경계하던 금나라는 타타르족과 동맹하여 몽골을 수시로 침략했습니다. 혼란한 시기였던 1206년, 세상의 왕이라는 뜻의 칭기즈칸이 등장하여 몽골 지역을 통일하고 몽골 제국을 세웠습니다. 칭기즈칸은 오늘날의 카라코룸의 수도를 세우고 중국과 러시아로 거침없이 진격하였으며 1227년 그가 사망했을 당시 몽골 제국은 베이징에서 카스피해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의 사후 몽골 제국은 후손들의 세력 다툼으로 일칸국, 우구데이칸국, 차가타이칸국, 킵차크칸국, 온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칸은 중국을 완전히 정복하여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원왕조를 출범시켰습니다. 쿠빌라이칸은 현재의 베이징인 대도에 수도를 정하고 방대한 제국을 지켜나갔으며 몽골은 최고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쿠빌라이칸 시대 이후 몽골의 세력이 점점 쇠퇴하면서 1368년 원나라는 만리장성 밖으로 쫓겨나 북원으로만 간신히 잔존했고 결국 몽골 제국은 14세기 말 멸망했습니다. 금나라에 이어 중국 지역의 세력을 잡은 청나라는 몽골을 견제하기 위해 내몽골과 외몽골로 분리시켰습니다. 1911년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 청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자 외몽골은 기회를 잡고 같은 해 12월 1차 혁명을 일으켜 자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11월 혁명이 일어나자 중국은 1920년 몽골의 자치권을 철폐시켜버렸고 몽골은 인민혁명당을 결성하여 반중국, 민족해방을 목표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21년 담딘 수우바타르가 혁명군을 조직하여 2차 혁명을 일으켰고 192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독립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24년 독립 후 몽골은 소련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국호를 몽골인민공화국으로 고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몽골의 독립을 용인하지 않고 있던 중국은 1945년 국민투표에서 몽골인들의 독립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정식으로 외몽골의 분리 독립을 인정하였고 2년 뒤 내몽골 지역은 네이몽구 자치구로 개편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오던 몽골은 소련이 붕괴하고
1991년 민주화 혁명을 계기로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1924년 독립 이후부터 1991년까지 몽골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국가였으나 소련 해체 이후 1992년 선거를 통해 민주공화제를 채택했습니다. 몽골은 아시아의 구공산권 국가들 중 키르기기스탄과 함께 민주주의가 가장 잘 정착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몽골은 총리와 대통령이 비슷한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이원 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몽골의 대통령은 국민 직선제로 선출되며 4년 임기의 연임이 가능합니다. 2019년 몽골의 대통령은 칼트마 바툴가이며 총리는 오후나 후렐수우입니다. 국가대의회로 불리는 몽골의 국회는 4년 임기의 7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0년 다당제를 도입한 몽골의 주요 정당으로는 몽골인민당, 민주당, 시민의지 녹색당 등이 있습니다. 예부터 몽골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간 산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몽골은 초지가 풍부하여 소말 양을 자연 방목하며 국민 1인당 평균 17마리씩의 가축을 소유할 정도로 규모 역시 상당합니다. 풍부한 육가공품을 비롯하여 양모 유제품의 생산이 많습니다. 몽골은 10대 광물자원 부국으로 전 세계 매장량 10%에 해당하는 석탄 보유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 역시 세계 3위의 매장량을 보이며 원자재 수출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외에도 금, 텅스텐, 우라늄, 몰리브덴 역시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어 국가경제에서 이러한 원자재 생산과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원부국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어 내수가 빈약한 데다 자원 수출에만 지나치게 집중된 탓에 몽골의 국민소득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2012년 이후 세계적인 불경기에 큰 타격을 받으면서 몽골 경제는 큰 폭으로 추락했고 2017년에는 IMF로부터 3년간 55억 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받는 등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17위에 해당하는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몽골은 바다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국입니다. 국토 전체의 평균 해발고도가 약 1600m에 이르는 고온 국가로 대체적으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습니다. 국토 중앙부에서 동쪽으로는 목축에 알맞은 대초원이 펼쳐지고 서쪽으로 갈수록 높고 험준한 편입니다. 몽골 남부의 3분의 1가량은 고비 사막입니다. 몽골의 기후는 건조하고 일교차가 매우 큰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입니다. 또한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매우 춥고 한랭한 편입니다. 여름은 고온건조하기 때문에 견디기 쉬우나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일이 많습니다. 해발 1350m에 위치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로 1월의 평균 최저 온도가 영하 27도라고 합니다. 몽골의 고민은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너무 적다는 점인데요. 대한민국의 15배가 넘는 넓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300만 명밖에 되지 않아 독립국가로는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매우 심각하여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울란바토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을 신봉하였으나 현대에는 과반수 이상이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시작된 공산당의 탄압으로 많은 승려들이 체포되었고 수도원은 약탈당하는 등 수모를 겪었으나 1990년이 되어 다시 종교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예부터 유목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선한 말고기와 양고기, 유제품이 주식이었습니다. 가축을 젖으로 만든 각종 유제품들은 1년 내내 먹는 보존식품이며 가축을 도살하여 얻은 고기는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었습니다. 후숙가에 사는 일부 주민들을 제외하면 몽골인들은 생선을 먹지 않는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는데요. 티베트 불교의 영향과 더불어 주변에 바다가 없어 물고기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양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몽골인들은 양꼬치와 양고기 샤브샤브와 같은 음식들을 즐겨 먹으며 차를 자주 마시는데 소금차인 수태차이가 유명합니다. 몽골 출신의 유명한 인물로는 빈민가 출신의 레슬링 영웅으로 활약하다 2017년 몽골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칼트마 바툴가입니다. 바툴가는 1963년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전통 씨름인 부흐사범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3살이 되던 1966년 기록적인 홍수로 집과 재산을 모두 잃었고 온 가족이 울란바토르의 빈민가로 밀려나 천막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레슬링을 시작했는데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운동 실력 덕분에 짧은 기간에 에이스로 떠올랐습니다. 16세에 몽골 레슬링 국가대표가 되었고 1989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몽골의 레슬링 영웅이 되었습니다. 1990년부터는 운동을 그만두고 의류 무역업에 뛰어든 그는 호텔, 택시회사, 요식업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2004년 41세의 나이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했으며 특히 몽골 유도협회장을 맡아서 치른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몽골 최초로 유도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여 대중적인 인지도가 급상승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에는 몽골의 도로교통부 장관을 맡아 철도 인프라 구축에 앞장섰는데 비슷한 시기에 몽골에서 광물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그의 철도 구축 정책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바툴간은 2017년 7월에 실시된 대선에서 50.6%의 득표를 기록하며 당선되면서 현재까지 몽골의 대통령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미얀마 연방공화국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위치하며 수도는 네피도입니다. 미얀마의 국기는 2010년 10월 국명을 미얀마 연방에서 미얀마 연방공화국으로 바꾸면서 새롭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전 국기는 파랑 직사각형 안에 6개의 별이 있는 국기였으나 새롭게 등장한 현재의 국기는 노랑, 초록, 빨강의 가로 3색기 바탕에 중앙에 하얀색 별이 새겨진 모양입니다. 노란색은 단결을, 초록색은 평화를, 붉은색은 용기를 상징하며 중앙의 하얀색 별은 연방의 단일성을 상징합니다. 서쪽은 인도, 북동쪽은 중국, 동쪽은 태국 라오스와 접하는 미얀마의 총 국토 면적은 약 67만 6천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38위이며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 중에서 가장 큽니다. 미얀마는 2019년 기준으로 약 5,400만 명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26위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인구수와 비슷합니다. 미얀마의 1년 총 GDP는 2019년 기준 약 660억 달러, 이는 세계 75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불가리아,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미얀마의 인구 구성은 버마족이 약 56%, 카렌족이 10%, 산족이 6.5%이며 그 외에 기타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용어로는 미얀마어를 사용하나 영어도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90%가량이 불교를 믿고 있으며 그 외에 소수의 주민이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등을 믿습니다. 미얀마의 역사입니다. 고대 미얀마의 남부지역에는 몬족과 중부의 퓨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몬족은 인도로부터 농업기술과 불교, 힌두교를 전수받아 도시국가를 형성하였는데 9세기 무렵 버마족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미얀마의 첫 번째 왕조인 버간 왕조를 세웁니다. 11세기 아노우라타 왕의 집권 시기에 전성기를 맞은 버간 왕조는 몬족의 거점이었던 남쪽 지역과 샨 고원까지 세력을 확장하였으나 1287년 몽골군의 침공을 맞아 멸망했고 미얀마는 여러 종족으로 나뉘어져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16세기에 들어 시따옹강 중류의 따옹우 지역에 버마족의 2차 통일 왕조인 따옹우 왕조가 성립되는데요. 특히 뛰어난 정복군주였던 버인나옹은 서쪽으로는 인도, 북쪽으로는 중국과의 경계 지역까지 진출하였으며 태국의 아유타야 왕조까지 공략할 정도로 맹위를 떨쳤습니다. 하지만 잦은 전쟁과 내전으로 피폐해진 따옹우 왕조는 1752년 이곳으로 북상해온 몬족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후 버마족은 다시 재집결하여 꼼반 왕조를 세워 몬족을 몰아내고 미얀마 지역을 지배했으며 1767년에는 아유타야와 청나라를 공격하는 등 전성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인도에 주둔하던 영국군과 충돌이 생기면서 결국 1824년 1차 영국 버마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버마족과 영국의 충돌은 2차, 3차 전쟁까지 이어졌고 결국 미얀마는 영국령 인도 제국의 일부로 병합되어 멸망하고 맙니다. 이후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던 버마는 1942년 태평양 전쟁 중 잠시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도 하였으나 전쟁 말기 영국이 다시 버마를 재탈환했습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버마는 의원 내각제 형태의 민주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중앙정부가 4개의 소수민족들의 자치권을 빼앗았고 정치적 지도자였던 아웅산 장군이 암살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심각한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1962년 네윈 장군 주도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미얀마의 민주정치는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고 1974년 네윈은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네윈은 거의 26년간 버마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군부 통치를 펼쳤는데요. 버마식 사회주의란 불교와 정치의 일원화로 소수민족과 소수종교를 억압했고 철저한 고립 정책을 고수하며 모든 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이러한 버마식 사회주의 경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1988년 기존 정권이 무너지고 과도 군사정부가 성립되었으나 이렇게 성립된 미얀마의 군사정권 역시 민주화를 억압하고 독재 정치를 펼쳤습니다. 2007년 승려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국제사회에서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었던 미얀마는 2010년 11월 7일 민주정으로 이양하기 위한 총선이 실시되었고 국호도 미얀마 연방에서 미얀마 연방공화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948년 독립 후에 2010년 총선 실시 이전까지 미얀마의 정치는 60년에 가까운 군부 독재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유엔과 동남아 국가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질타와 2007년 승려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샤프란 시위의 결과 군사정권은 해체되었고 미얀마는 신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얼마간 미얀마의 정치 상황은 혼란스러웠으나 2011년 4월 텐 셰인이 민선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체제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미얀마의 정치는 대통령 중심제와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야원제로 상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회와 하원에 해당하는 민족의회로 나뉩니다. 주요 정당으로는 민주국민연맹, 통합단결발전당 등이 있습니다. 미얀마는 1930년에서 40년대까지만 해도 태국과 더불어 아시아 최대의 쌀 생산국이었으나 오랜 군부 독재의 여파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왔기 때문에 수출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미얀마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동남아시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만성적인 물자 부족과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주요 산업은 농업으로 전체 경제 면적 중 약 60%에서 쌀 농사를 하고 있으며 총 수출에서 70%를 차지한 것은 고무가공품입니다. 전국토의 50%에 해당한 삼림에서는 티크 등 재질이 당당한 목재자원이 풍부한 편으로 전 세계 티크 생산량의 3분의 2가량이 미얀마에서 생산됩니다. 석유와 각종 지하자원도 풍부한 편이며 특히 미얀마의 보석 생산량이 많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루비의 90%가 미얀마에서 생산되며 스피넬, 비치,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의 생산량도 상당합니다. 미얀마는 북서쪽으로는 방글라데시와 인도, 북동쪽으로는 중국의 티베트 자치구와 원난성, 남동쪽으로는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 서쪽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남북으로 긴 마름모꼬를 이루고 있으며 지형적으로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지형으로 국토 중앙에 2170km 길이의 이라와디 강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찬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동부 고원지대와 다수종족인 버마족이 주로 거주하는 중부 평야지대, 그리고 서북쪽을 산악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최북단에는 해발 5,881m의 만년설로 덮여있는 동남아 최고봉인 카카보라지 산이 있습니다. 국토가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기후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열대 몬순기후로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우기철인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됩니다. 1989년 이전까지 버마라는 국명을 사용했으나 이 호칭이 영국 식민지 시대의 잔재라는 인식과 135개의 소수민족을 아우르지 못한다 하여 현재의 미얀마로 국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미얀마와 버마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을 비롯해 여러 종교가 있으나 미얀마는 압도적으로 소승불교 신자가 많은 국가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불교가 미얀마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부모들은 가장 먼저 사원을 찾아 아이의 이름을 정하고 특히 남자아이의 경우 성인이 되기 전까지 꼭 한 번은 단기 출가를 해야 하는 전통이 있기도 합니다. 불교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불교를 존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얀마는 대부분의 지역이 여행 유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치안 상황은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몰려든 여행객들은 옛 수도인 양곤과 볼거리가 많은 만달레이, 고산지대에 자리 잡은 인네호수가 유명한 관광 명소인데요. 특히 잘 알려진 유명한 관광지로는 양곤의 크고 아름다운 황금탑인 쉐다곤 파고다나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만달레이의 우베인 다리를 들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미얀마 독재정부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펼쳤던 아웅산 수지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2010년 가택연금에서 석방되어 정치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현재 미얀마의 민주국민동맹의 당수이자 국가고문인 외무부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1945년 미얀마 독립영웅이었던 아버지 아웅산과 복지부 장관 등 고위직을 지낸 어머니 킨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아웅산 장군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얀마를 독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적에 의해 암살당한 뒤 아웅산 수지는 어머니와 함께 미얀마를 떠나 외국 도피 생활을 해야 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여 철학과 정치,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아웅산 수지는
1988년 미얀마로 귀국하였고 양곤에서 51만 명의 민주화 시위 군중이 모인 가운데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민주화 투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아웅산 수지 여사는 1989년 처음으로 가택연금 조치를 당했고 그녀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탄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1년 민주화 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으나 그녀는 여전히 미얀마 군부 독재 세력에 의해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2010년 최종 석방에 이르기까지 휴직일을 포함하여 총 15년을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지내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2012년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민족 민주동맹은 2015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비록 남편과 자녀가 영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그녀는 국가자문역 겸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야족 학살을 방관했다는 전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수상했던 각종 인권상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